당연히 엄마 하지 뭐. 쌤 번호를 바꿔놓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 때려. 제 핸드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응, 여기. 선생님, 저 다 알아요. 우리 엄만 내 번호가 뜨면 전화 절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요. 고맙습니다. 아, 졸리다. 아, 졸려. 정비소에서 팩스 온 거예요. 차 수리비네요. 어쩔 거예요? 어쩔 거냐고요? 까세요. 제 월급에서. 아! 강 변호사님? 약속 아니셨죠? 오늘 모의고사 성적 목표 점수만큼 안 나오면 특별반 해체라는 거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수정 쌤 몰라요? 특별반 해체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애초에 이 조건이 있었기에 특별반이 결성된 겁니다. 그니까 저 방에 걸려있는 저 목표 점수가 안 되면 해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아직 저 점수 택도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현정이는 이번 중이라 오늘 시험도 못 보는데 그럼 어떡해요? 아직 퇴원 안 했어요? 독감이 겹쳐서요. 아무튼 시험 시작 전에 올라와 볼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약속을 해놓고 여태 이런 방구가 없었어요? 그럼 어쩝니까? 특별반을 결성하기 위해선 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지금은요? 이제 어떡하실 건데요? 애들 이제 어느 정도 공부 체력이 됐을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특별반 해체를 각오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거였어. 현아. 꼴통들 천하대 보내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중간쯤에 니들 실력이 안 되니 반을 해산해야겠다. 어쩔 수 없구나. 안녕. 이러고 뒤자는 심산이었어. 마음대로 생각해라, 황백현. 근데 어쩌지? 맘대로 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백현아! 그냥 계십시오. 황백현한테 맡겨보시죠. 나은정,
한정아. 백현아. 학교 가자. 오늘 모의고사잖아. 시험 봐야지. 근데 나 좀 아픈데 어지러. 그래도 우리 시험 봐야 돼. 얼른 가자. 얼른 엎혀. 시간 없어. 몇 시죠? 아, 예. 8시 20분입니다. 가시죠. 네. 왜 안 오지? 많이 아파? 아니, 아프니까 좋다. 네가 업어주고. 현정아, 미안해. 아니야. 5분 남았는데 시험 시작해야죠. 교감선생님. 깨야 돼.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약 물고 꼭 시험 봐야 돼. 황백현과 나연령은 안 올 모양이군요. 교감쌤, 조금만 더요. 책상 앞에 있는 거 다 놓고 바로 앉아라. 시험을 시작하겠다. 나가주시죠. 아니, 이거 응시자 이론 자체가 모질라면은. 압니다. 일단 시험은 보게 해 주십시오. 네, 그러죠. 자, 나가시죠, 이사장님. 네. 시험 보러 왔습니다. 네? 어떻게? 어, 얘네? 어, 백현아, 니네 땀 흘리는 것 좀 봐. 시험 보러 왔습니다. 이리 갖고 시험 볼 수 있겠어? 시험 보게 해주세요. 황백현, 시험 보게 해주세요. 너와
자, 수능 외국어 영역 50문항 중 듣기는 17문항, 무려 34%. 듣기의 산을 넘는 방법은? 첫째, 듣기 교재의 성우에 도전하라. 성우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푸는 것은 1단계. 2단계엔 대화문을 읽어가며 녹음해보세요. 자신의 목소리로 내뱉은 말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법. 모르는 말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둘째, 재생 속도를 높여라. 빨리 듣기에 익숙해지면 수능 시험장의 듣기가 느리고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셋째, 주변 환경을 시끄럽게 하라. 스피커 잡음, 시험지 넘기는 소리, 앞사람의 다리 떠는 소리. 시험장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생활소음에 익숙해지세요.